이마는 둥근 사각 이마입니다. 사회성이 좋은 이마이고 지략가 이마이고 눈치가 빠른 이마입니다. 이마는 결혼 운이 무난한데 윗입술이 얇아서 이혼수가 강한 입술입니다. 개그맨이 아니었으면 이혼수가 강한 관상이지만 개그맨이라서 이혼수가 많이 액땜이 됩니다. 개그맨과 이혼수가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직업에는 이혼수를 액땜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군인과 의료계와 체육계와 개그맨은 이혼수를 많이 액땜하는 직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혼수가 강한 관상이라고 해도 위의 직업군에 속하면 이혼수가 많이 액땜이 됩니다. 그럼 위의 직업군은 왜 이혼수가 액땜이 많이 되냐면 군인과 체육계는 인내심이 강한 직업입니다. 인내심이 강하다 보면 웬만한 부부 갈등도 대부분 해소하고 지나갑니다. 그로 인하여 이혼수가 자꾸 액땜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선업에 속하는 직종입니다. 선업에 속하는 직종에서 일하면 이혼수를 액땜하는 운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혼수가 강한 관상이라고 해도 의료계에 종사하면 웬만한 부부 갈등은 해소가 됩니다. 참고로 남자 의사들은 바람기가 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람기가 강해도 이혼수가 대부분 액땜이 되는데 문제는 바람기가 너무나 강한 남자 의사들은 이혼수를 넘기기 힘듭니다. 개그맨은 사람을 웃기는 직업입니다. 사람을 웃긴다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선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배우나 가수들은 이혼수가 강한 직업인데 반하여 개그맨은 거의가 이혼을 하지 않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여기서 배우와 가수들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인데 왜 개그맨은 이혼수가 액땜이 되는 직업군이고 가수와 배우는 이혼수가 액땜이 안 되는 직업군이냐면 가수와 배우는 개그맨에 비하여 이성운이 허벌나게 강합니다. 이성운이 너무나 강하면 의료계고 가수고 배우고 뭐고 간에 이혼수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허영심이 강하면 이 또한 이혼수가 강해집니다. 가수와 배우들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 주위에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신동엽은 이마 관자놀이가 바람기가 있는 상이고 윗입술이 이혼수가 강한 관상이지만 직업에 의하여 이혼수가 많이 액땜이 되는 직업이라서 본인이 굳이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웬만한 이혼수는 대부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간은 적당한 미간이고 눈썹은 눈을 감싸는 형태라서 인복이 좋고 재복이 좋은 눈썹입니다. 약간 연한 눈썹에 속하여 냉철하고 현명한 상입니다. 눈은 단추는 형태는 아닌데 얼굴에 비하여 살짝 작고 미꾸라지 상에 속하는 눈입니다. 신동엽은 눈과 전체 관상이 미꾸라지 상입니다. 치고 빠지기도 잘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고 잔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런데다 인복까지 좋습니다. 미꾸라지 상이나 뱀장어 상이 인복이 좋으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윗입술이 가늘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동엽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색드립의 1인자이지만 자기 재주에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코는 길고 준 화살코에 속하여 재복이 엄청 좋은 코입니다. 인중은 원숭이 인중에 속하여 재주와 재능이 뛰어난 상입니다. 원숭이 인중은 반드시 다른 이목 구비가 좋아야 합니다. 원숭이 인중인 사람이 다른 이목 구비가 좋지 못하면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본인은 몸고생을 많이 합니다. 윗입술은 가늘어서 추진력이 좋고 의지력이 좋은 입술인데 결혼 후는 안 좋은 입술입니다. 하지만 개그맨이라는 직업 때문에 이혼수가 많이 액땜이 됩니다. 아래 입술은 도톰하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귀밑턱은 무턱에 속하고 아래턱은 도톰하여 인생이 평탄한 상에 속합니다. 항아리상은 아닌데 준항아리상에 속하여 노년으로 갈수록 재복은 더욱더 좋아지는 상입니다.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에 속하여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받는 상에 속하고 귀는 눈꼬리보다 높아서 두뇌가 좋은 상이고 부처귀와 만두귀의 복합상에 속하여 추진력이 좋고 인복이 좋은 귀입니다. 미꾸라지 상과 뱀장어 상은 50대와 60대 건강과 사건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